안녕하세요. 기타 프랙입니다. 오늘은 A 메이저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메이저 코드를 배우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A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 까먹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윗줄부터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인 6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 시켜주세요. 5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을 2번 플랫 4번 줄을 눌러주세요. 3번 손가락은 역시 2번 플랫 3번 줄입니다. 1번 손가락은 1번 플랫 2번 줄을 눌러주세요. 맨 아랫줄인 1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A 마이너 코드를 알고 계신다면 A 코드는 그냥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2번 플랫 2번 줄을 눌러주세요. 1번 손가락은 떼줍니다. A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떼고 1번 손가락을 1번 플랫 2번 줄을 눌러주세요. A 마이너 코드입니다. A 마이너 코드를 알고 계신다면 A 메이저 코드의 로우 코드는 손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윗줄부터 A 메이저 코드를 한번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인 6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거쳐 뮤트 시켜주세요. 그리고 5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그 밑에 줄은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을 눌러주세요. 3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플랫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2번 줄을 눌러주세요. 맨 아랫줄은 개방입니다. 그럼 A 메이저 코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 메이저 코드입니다. 손가락을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을 누르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눌러서 잡아도 A 메이저 코드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2번 손가락이 4번 줄을 잡고 3번 손가락이 3번 줄을 잡고 4번 손가락이 2번 줄을 잡는 이 모양이 이손 모양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에서 A 코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끼손가락만 2번 줄을 눌러주면 됩니다. A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메이저 코드를 A 마이너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4번 손가락만 떼주고 1번 손가락을 1번 플랫 2번 줄을 눌러주면 됩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A 메이저 코드의 손 모양을 알고 계신다면 C 메이저, D 메이저, E 메이저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번 손가락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C 메이저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번 손가락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너트 부분이 이미 잡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C 메이저에서는 1번 손가락을 5번 줄 3번 플랫을 눌러줍니다. 지금 1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음이 C입니다. 맨 아랫줄은 뮤트 시켜줍니다. C 메이저에서는 맨 아랫줄 개방현을 쳐도 되지만 맨 아랫줄을 뮤트 시켜주는 것이 음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메이저 코드를 로우 코드로 잡아보겠습니다. 5번 줄이 개방현입니다. 이 개방현은 A 음인데요. 1번 손가락을 누르지 않고도 A 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이쪽 너트 부분에서 A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손가락을 굳이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C에서는 개방현이 역시 A이기 때문에 C 코드를 누르시려면 1번 손가락을
3번 플랫, 5번 줄을 눌러줘야 됩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 손모양을 알고 계신다면 나머지 메이저 코드를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손모양 그대로 옆으로 옮기기만 하면 D 플랫 메이저, 그리고 또 옆으로 옮기면 D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A 메이저의 손모양을 알고 계신다면 C 메이저, D 메이저, E 메이저는 물론 E 플랫, D 플랫, B 메이저, 플랫의 메이저 코드까지 모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 메이저를 윗줄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은 이쪽 손가락을 살짝 걸쳐, 1번 손가락을 살짝 걸쳐서 뮤트해 주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은 소리가 잘 나오도록 합니다. 2번 손가락은 4번 줄을 눌러주시고, 3번 손가락은 3번 줄, 4번 손가락은 2번 줄입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맨 아랫줄은 뮤트해 주세요. 이 모양 그대로 움직이면 D 메이저 코드입니다. D 메이저 코드는 1번 손가락이 D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 움직이시면 E 메이저, F 메이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중점 사항이었던 A 메이저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 해주세요. 그리고 5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이 줄은 2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4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은 3번 줄입니다. 4번 손가락은 2번 줄이고, 맨 아랫줄은 개방현입니다. A 메이저 코드입니다. A 메이저 코드를 A 마이너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만 떼주시고 1번 손가락을 1번 플랫 2번 줄을 눌러주세요. A 마이너 코드입니다. C 메이저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메이저와 손모양이 2번, 3번, 4번 손가락은 손모양이 같습니다. 그 같은 손모양을 이것으로 움직이고 1번 손가락을 C음을 잡아줍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D 메이저도 이제 잡으실 수 있겠죠? D 메이저를 잡아봅니다. D 메이저 코드입니다. E 메이저 코드를 잡아봅시다. E 메이저 코드입니다. D 플랫 메이저 코드를 잡아봅시다. 손모양이 그대로 갑니다. D 플랫 메이저입니다. 오늘은 A 메이저 코드를 잡는 법과 A 메이저 코드의 손모양을 알고 계신다면 C 메이저, D 메이저는 물론 D 플랫 같은 플랫 메이저까지 잡는 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기타 코드는 손모양 그대로 응용이 가능한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로우 코드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이쪽 하이 코드 부분에서도 잡으실 수 있는 코드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코드를 제대로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